제발. 제발. 아유, 저거 검사할 때 결과 보기 전에 되게 떨리더라고요. 애가 저걸 또 확인하고 혼자 저러고 봤으니 얼마나. 얼마나 무서워. 아유, 두 줄이야. 어떡해. 아. 임신이었어요. 제 나이 이제 고작 18인데 말이죠. 들어오기만 해봐야죠. 김지우, 너 자꾸 통금 시간 어길래? 버스가 늦게 오는데 어떡해. 그러게, 미리미리 움직였어야지. 누구랑 어디서 뭐 하다 온 거야? 엄마, 요즘 초딩도 통금 없어. 게다가 7시가 말이 돼? 어디서 누구랑 뭐 하다 늦었냐니까? 7시에 통금이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맞아. 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었어. 그치, 한참 놀라인데. 아, 뭐 하는 거야? 담배 냄새 나는 거 같은데? 가방 좀 줘봐. 아, 왜 이래, 엄마? 너 요즘 학교에서 노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며? 누가 그래? 너네 담임한테 전화 왔었어.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해. 어제 독서실 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지? 그것들이랑 어울려 다닌 거지? 뭔 소리야. 나 어제 진짜 독서실 갔었어. 못 믿겠으면 엄마가 독서실 가서 확인해 보던가. 일단 알았으니까 가방 좀 줘봐. 아, 진짜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래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근데 못 믿으면 서운하지. 억울하지. 에이구. 저게 진짜? 김지우,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태도야? 엄마 매번 이런 식이야. 내 얘긴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방 보여주면 되잖아. 네가 당당하면 뭐가 문제인데? 엄마 입장에서 안 나오면 그만이라고 그러지만 또 딸 입장에서 못 믿어주는 게 되게 서운한 거거든. 그럼요. 자, 봐봐.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저 말이 보관을 위한 건데? 별 생각 없다가도 엄마가 이러면 이럴수록 숨 막히고 확 엇나가고 싶은 거 알아? 엇나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가만히 있어도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마당에. 그치, 엄마, 엄마도 저런 엄마도 이유가 있는 거지. 이해가 조금은. 그치, 엄마 마음도. 너 앞으로 그 노는 애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가 너 혼자 키우느라고 내 청춘을 어떻게 보냈는데? 또 그 소리! 아빠 없는 게 내 잘못이야?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아빠 없는 애로 만든 건 엄마잖아! 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는데! 그래, 빠돌이 진짜 지긋지긋해!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차라리 낳지 말지! 그러면 엄마나 나나 둘 다 편했을 거 아니야! 그 입 못 다물어? 나쁜 년. 에휴. 마음은 서로 그렇지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서로, 그치.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엄마도 왜 그러시는지 알겠고, 지우도 참 저런 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다. 23세 나이에 미혼모로 저를 낳은 엄마. 그 삶도 대단히 버겁고 고단했을 테지만 언제나 바쁘고 랭랭했던 엄마 곁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낸 저 역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혼자 키우려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 나왔어. 집에 들어왔음. 인증샷 보내. 어머. 어우야. 맨날 컵라면이야.
집에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었나 봐요. 네, 어머니가 엄마 늦게까지 일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가족끼리 외식 중. 맛있겠다. 안 먹어, 씨. 엄마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야, 응? 근데 우리 지우도 많이 외로웠겠다. 엄마, 이제 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어? 그래. 엄마도 사는 게 지치는 거야. 지치지. 하루 종일, 평생을. 엄마는 항상 피곤해 지친 모습이었고 언제나 제겐 냉랭했죠. 나 가. 예. 오늘부터 6시까지 들어와. 뭐? 엄마 진짜 왜 그래? 잔말 말고 6시까지 들어와. 제가 클수록 엄만 점점 제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생각들이 무섭게 자리 잡았어요. 야, 술을. 니 오늘 화장 잘 됐다. 진짜? 어. 아, 뭐야. 똑같잖아. 야, 근데 니네 엄마 진짜 오늘 집에 안 오는 거 맞아? 그렇다니까. 집 안 갔다가 내일 온다고 했어. 아까 통화도 했어. 아휴, 우리 아빠는 또 결혼하신단다. 뭐? 또? 세 번째 아니야? 너... 네 번째. 아니 우리 아빠는 무슨 줄 복이 없어서 새엄마 복 이렇게 주시는지. 알코올 중독 우리 꼰대는 어제 또 만취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엄마 두드려 팼어. 미친 꼰대들. 멀쩡할 거 아니면 지우처럼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낳긴 뭐가 나. 우리 인생도 참.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약간 또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뭔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만나게 됐었나 봐요. 야, 너 어디 가? 아야야야, 우리끼리 먹어. 이번에 연락하는 오빠야. 어? 아, 그 오빠 헤어질 거야. 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빠와 숨 막히게 나를 옥죄며 언제나 일방통행인 엄마. 제겐 미래나 희망 따윈 없었어요. 처음부터 세상에 내 자린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결국 제자리를 찾을 것만 같았죠. 아이고야. 안 돼요, 뭐. 지우야. 어? 뭐야? 뭐야?
아휴. 엄마, 엄마. 엄마. 아휴, 이젠 하다하다 별. 내가 그것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랬지. 근데 집에서 술판까지 벌여? 네가 아주 날 피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 얘기나 좀 들어보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건데?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 툭하면 두들겨 패는 짐승만도 못한 X 만나서 23세 미혼모 된 나보다 더 힘들어? 빡빠지게 벌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보기에 겨워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딸을 둔 나보다 더 힘드냐고! 말해봐! 엄마도 놀라셨겠죠? 그럼요. 언제 엄마가 나한테 살갑게 대해준 적 있어? 엄마는 나 때문에 엄마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지. 엄마한테 위로를 받길 원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위로할 타이밍이죠. 내가 보기엔 너 제정신 아니야. 지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지 손으로 지 목을. 내게 필요했던 건 우리 딸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의 이 따뜻한 한마디였는데 엄마는 이 말 대신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정신병원 어떻게 생겼디? 일반 병원이랑 달라? 근데 정신병원 간 거 평생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야? 니네 엄마도 대박이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살 시도한 딸을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을 다 하냐? 개소리네. 너무하긴 했어. 아니, 니 걔 어떻게 됐어? 김지우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봐. 아씨, 재수없게. 아, 정신병자랑 같이 학교 다녀야 하는 거야? 나 정신병원 갔다 온 사람 실제로 처음 보잖아. 왜 저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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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뭐 환청이 들렸나 봐요? 그냥 실제로도 저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기도 했고 네. 환청도 소문이 들리고 소문이 다 일단 소문이 퍼져서 네,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많이 소문이 아 정신병자로 소문이 네. 나니까 야! 야! 응? 야! 그래! 뭐야 또?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고 낙인 찍힌 나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이른다. 아 오바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야 오바야 아, 아유 주야, 안 돼 주야. 아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아휴,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라고 있겠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휴, 지긋지긋해. 엄만 또다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아, 지우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 나 좀 제발 여기서 내보내줘. 응? 엄마, 나 엄마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니고 노는 애들이랑 나 안 어울릴게. 엄마 제발.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지난번에도 엄마 제발 엄마 나 여기 있다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제발 한 번만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어? 나 한 번만 엄마 나 진짜 한 번만. 이곳을 경험한 후에야 엄마 제발 비로소 엄마. 깨달았어요. 엄마 살려줘. 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었다는 것을. 그렇게 전 9개월 만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9개월이나 있었어? 네. 세상에. 엄마 왔나 보다. 엄마! 어? 아유 우리 공주님들 잘 놀고 있었어? 맛있어? 어떻게 된 거야? 너가 지우구나. 반갑다. 누구야? 엄마 재혼했어. 인사해. 네 새아빠. 그리고 얘들은 네 동생들. 재혼을 하셨나 보다. 9개월 그 안에? 네. 지우는 모르고? 몰랐었어? 네, 몰랐었어요. 우리 공주님들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언니, 안녕. 공주님도 배고프겠다. 엄마가 옷 갈아입고 금방 밥 해줄게. 들어가자. 가자. 지우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지. 더더욱 외로워져.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가 설 자리는 없었죠. 결국 전 자퇴를 했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자, 영상을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우한테 이제 상상도 못할 상처가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두 번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어느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냥 모든 게 약간 그냥 머릿속이 하였어요. 그냥 밥 먹는 것도 뭐였더라? 그냥 내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제 자신을 약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고 저한테는 이제 자살 시도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충동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도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쵸. 그래 같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었구나.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지. 거기까지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깊은 마음을 만져주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지. 지금 마음의 상처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엄청 많이 단단해진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흉터가 여기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카프를 이제 흉터는 다 남아있고. 아우 세상에. 아우 흉터가 많이 남아있네. 아우 세상에. 이 정도면 엄청 위험했던 거 아니야? 이제 처음에는 너무 깊어서 이제 꾸밀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네 이제 아예 못 꾸몄었어요.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상처 아물게 깊어가지고? 네, 아물게 두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 지우 씨 지금 흉터 치료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병원에서도 흉터가 다 아물려면 이 정도 깊이에서는 또 켈로이드라서 막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 후에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 하고 이제 제가 엄마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이까지 와가지고 비용 부담도 되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실제. 아유 속상하네, 진짜. 속상하다. 근데 3편으로는
저는 엄마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가는 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지우가 병원에 보내는 게 본인이 이제 힘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저렇게 두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원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영상을 보면 지우 엄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지우 엄마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자기가 이제 남편이 없이 또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제 우리 다 부모 아니요. 아니, 네. 네. 다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근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부모 나이를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부모가 먼저 내가 겪어온 그 세월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머리로는 아마 엄마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우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 부모들이 이제 정신과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또 그럴까 봐.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기의 입원은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사회적 죽음을 의미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부모하고의 첫 번째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사하고의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누가 생겨요?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모두 끊어진다면 저 아이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담을 받는다면 정말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같이 오셔서 부모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아이하고 뭐가 어려운지 아이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 관계의 회복은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여 또 스카프 해도 돼. 아니요. 저 원래 벗고 다니는 게 편해요. 이제는 좀 괜찮아요? 처음에 가리다가? 괜찮아? 처음에는 가렸는데 이제는 가릴 필요가 그냥 없다고. 혹시 전 괜찮으니까 여기 이제. 이거 긴 것도 거기서 가린 건 아니지? 아니 이건 없어요. 예쁜 줄 알고 예뻐요. 아,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네. 그럼 그 가출 이후에 지금 엄마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출 이후에 제가 이제 가출을 하고 혼자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어디로 갔어? 어디로? 고깃집 이제 고기 구워진 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고 이제 홀서빙 하는 거에서 이제 아기 아빠를 만났구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네, 7살 연상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3개월 좋아하다가 왜? 재질. 거기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나쁜 남자 재질. 되게 나쁜 남자 재질. 네. 뜨거운 츤데레였어? 네? 네? 츤데레? 아, 네네, 츤데레. 네.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랑? 네, 했어. 그래서 이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이제 만나게 당장 생계가 막막했기에 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덧 입덧이 안 됐구나. 제발. 저거 검사할 때 결과 보기 전에 되게 떨리더라고요. 애가 저걸 또 확인하고 혼자 저러고 봤으니 얼마나 무서워. 아유, 두 줄이야. 어떡해. 임신이었어요. 제 나이 이제 고작 18인데 말이죠. 눈앞이 깜깜했어요. 나야. 지우. 네가 웬일이냐? 내가 그렇게 전화할 땐 안 받더니. 가출하면서 엄마랑은 연락이 그러니까 안 한 상태였어요? 네, 가출했을 땐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전화하자. 엄마한테 전화할 수밖에, 이게 가족, 이상하게 가족밖에 없지.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나거든요. 엄마, 나 어떡해? 왜? 너 또 무슨 사고 쳤니? 엄마, 나 아기 가졌어. 저때도 엄마한테 전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애아빠, 어떤 놈이야? 그 놈은 뭐래? 아니지. 아,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당장 지워! 엄마,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엄마가 도와줘.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엄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렇지. 어디 따라할 게 없어서. 너 내일 당장 엄마랑 병원 가.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우리 아기도 나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은 내 아기가 포기가 안 됐어요. 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기를 지켜줄 사람은 엄마인 저뿐이었죠. 아. 그래요. 엄마가 예. 있잖아. 그 말에 좀 궁금하네. 짠해. 그래, 엄마가 있어. 그치? 아. 아, 그러면은, 저기, 어떻게 그 엄마도 이제 뭐,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그럼 지우는 혼자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또, 거기 새아빠랑 싸웠어요. 얘기를 하다가 싸웠는데, 엄마가 끝까지 그쪽, 그분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까지 이제 엄마한테 외면을 당하고 이제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서 그 이제 혼자 본인 다 혼자 아니요. 지우 혼자 알아서 아이 아빠는 아이 아빠 그러니까. 쪽은 연락 안 했어요? 아니 아이 아빠 쪽도 이제 계속 낙태를 권유를 했어요. 이제 시험 그 애기 아빠 쪽 아, 그쪽 어머니, 집안에서도 네 어머니한테 어머니랑 만났는데도 또 이제 불행할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너 미혼모 타이틀 달고 살아야 된다 뭐 낙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미혼모 센터에 새벽에 이제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 아빠가 같이 키우자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조금 키웠는데 이제 현재는 헤어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키우고 있어요. 미혼모. 혹시 그러면 저기 출산 후에 엄마랑 연락은 좀 해봤어요? 어머니가 아이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보긴 보셨는데. 뭐라고 보셨어요? 네 엄청 좋아하셨죠. 근데 이제 그럼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좋아하시고 막 하셨는데 가끔 이제 뭐 간간이 막 심한 말도 하시고 막 갑자기 또 욱하시고 히스테리가 있으시니까 똑같은 걸 보고 이제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엄마도.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연락이 또 끊긴 상태. 연락이 끊겼어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도 지금 지우 근처에 누구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네. 지금 그러면 지우는 보미하고만 지내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힘든 일들을 잘 이렇게 허들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허들을 잘 넘어가는가를 봤더니
자기 대상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자기 대상은 정신분석학적 개념에서 나온 하인즈 코어시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 아주 쉬워요. 이건 뭐냐면 내 곁에 완전히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 기능한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쉬운 맞아. 개념인데 우리 지금 지우만 해도 없죠. 그런데 한 명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나. 애기. 봄이에요. 봄이. 아. 많은 미혼모 엄마들이 아이를 낙태를 할까? 낳을까? 라고 고민을 할 때 이 아이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줄 거야. 라는 자신의 어떤 믿음, 즉 자기 대상이 돼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엄마를 병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우는 지금 그 자기 대상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너무 흔들려요. 네,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봄이가 물론 엄마 옆에 있어주지만 아직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존재지 봄이가 나를 챙겨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사실은 지우한테 힘을 많이 줘야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봄이한테 정말 좋은 건강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 우리나라 어른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너무 그 말 와닿았어요. 진짜 딱 나를 봐줄 수 있는 한 사람에서도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대상.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때요? 이게 사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속상했어. 네. 아, 근데 저도 살짝 저희 엄마가 왜 엄마는 내 편인 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좀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진짜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 저도 이제 좀 보면서 가정 환경이나 있었던 애들이 저랑 비슷해서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울음을 참았구나. 진짜 몰라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난다 얘. 배 괜찮아? 언제든지 좀 얘기해라. 저 무시하고 있어요. 쉬러 가도 되니까. 그래.